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뻐졌네, 아까보다. 아니, 얼굴 왜 이렇게 하얘? 응? 아, 누구랑 똑같이, 아, 누구 닮았는데? 우리 애기 맞네. 왜 웃고 있어? 응? 어? 윙크하네? 콩도 어떡하고. 그러게. 머리도 많네. 머릿수도 많고. 어머, 우리 눈을 이렇게 벌써 떴지? 태어날 때부터 눈 뜨고 나오던데? 아, 입술도 또렷하네. 메롱 한번 해봐. 코도 크고. 메롱 해봐. 아무튼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왜 울어? 입도 크네. 어떻게 첫애예요? 어떻게 첫애예요? 뭔 초대야. 오, 진짜. 아유, 이제 그만 나오, 힘들어. 아니 힘들어. 진통 3분 하고 애가 뭔 태어나 3분이야. 3분이었는데? 그게 뭔 3분이야. 아니, 옷 갈아입는 시간 이런 거 빼고, 준비 기간 빼고, 분만실 들어가고 나서 3분이었는데? 아니, 그전에 진통했지. 3분, 분만실 들어가서. 3분에 3.3kg. 333. 쌍꺼풀 있어. 저거 쌍꺼풀 있어. 쌍꺼풀 있다고? 아까 있었어. 벌써? 눈썹도 진하네. 아, 누구 닮았나? 아니, 왜 이렇게 동그래, 얘가? 응? 이목구비가 뚜렷하긴 하다. 그니까, 얘가 막 동그래. 태어난 애 같이 안 생겼잖아. 그니까, 다 커서 나왔는데? 울지도 않네. 의젓하네. 그니까. 이래 어쩔. 응? 와, 입술 예쁜 것 봐. 신기하다. 콧구멍이 두 개야.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애기들이 많긴 많다. 많다. 꽉 찼네. 그러니까 산모도 꽉 찼겠지. 그런가? 야, 울음소리 좀 들려주렴. 아까 맨 처음에 엄청 우렁차게 아, 태어났을 때? 울던. 아, 그때는 어, 봐봐, 엄청. 쌍꺼풀 있어, 쌍꺼풀. 오, 쌍꺼풀 있어. 쌍꺼풀 있어. 어, 왜눈 떴다가 맞다. 니가 오징어야? 귀도 크네. 아빠 닮아가지고 귀큰것 봐. 아니, 아빠 닮았다고 하면, 이 귀큰것 봐. 귀가 벌써 쳐져. 오, 쌍꺼풀. 오. 그래도 얘는 자색 고구마는 아니네. 자색 고구마 태어날 때도 괜찮았다니까. 아, 오. 그렇다. 아이고, 아픔이, 아이고, 아이고. 예뻐라. 귀도 크다, 엄청 크다, 귀가. 그러니까, 야, 귀걸이 하면 늘어나겠는데? 자기들 닮았나 보다. 완전 압박인데? 형님이 전화 와. 야, 길수랑 똑같이 생겼다.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형님이 전화 와가지고. 딸인데. 이제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단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아닌가? 다른 애기였네. 다른 애기. 야, 너 울도 안 해. 어? 뭐야? 찡들이는 찡. 아이고야. 귀 봐. 봐, 귀큰것 봐. 오.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첫애 난이라고. 몰라. 아유, 힘들어. 액면가로는 첫애인데 실제로는 일곱 번째. 아이고. 세상 좋지. 뭐 3.3이면 뭐딱 적당히 될것 적당하지. 세상 좋아.
이제 갈까요? 잘 자. 아이도 엄마도 건강해요. 네. 어쨌든 귀도 크고 코도 콧구멍도 두 개고 손가락 발가락 다 있고 손발 다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예쁘게 나 있고 귀는 엄청 크고 귀엽다는 소리는 못 하겠어요. 귀가 너무 커서. 그리고 쌍꺼풀도 있어요 벌써. 오랜만에 새 구두를 신고 뛰어보다 폴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때가 됐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설레이는 새 생명을 맞이하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기를.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이를 왜 낳을까? 왜 아이를 왜 낳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참 당혹스럽죠?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만나 같이 살고 사랑하다 보면 아이도 생기고 새로운 우주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삶을 함께 살아가는 뭐 그런 거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자연스러운 것을 그 자연스러운 것에 어떤 그 이상한 감정을 품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왼발, 오른발 그냥 이렇게 내디디면서 살면 되는 것을 인생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도 또 행복한 날들을 위해서 뭔가 또 준비하러 가야죠. 아이고, 너무 바빠요. 이런저런 일들로 참 바쁘네요. 안녕. 야, 이제 산모도 보고 아이도 보고 참 좋네요. 이렇게 이런 걸 행복이라고 해야겠지요? 예, 네, 너무나 행복해요. 예. 네. 이렇게 작업도 해야 돼서 어딜 가나 작업 준비가 돼 있는 김 교수입니다. 예. 네. 뭐 작업이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수작업이죠. 머리 쓰고 뭐 작업하고 글 쓰고. 아, 그냥 일상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눴던 대화들, 이야기들, 그런 걸 이제 글로 적으면 그게 이야기가 되고, 그게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하는 또 그런 걸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저의 간절한, 아이고, 웃어라. 간절하지 않은,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어떤 그런 바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너무나 막 막 열정적인 어떤 그런 바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편안한 이야기거리들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다가가는 게 저의 뭐랄까 소망 그냥 작은 바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소소한 어떤 그런 행복들 그런 걸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을까 쉽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방법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그냥 다 포진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파랑새를 열심히 찾아갈 필요 없고 그냥 곁에 있는데 곁에 있는 파랑새를 결국은 찾게 되잖아요. 근데 오랜 어떤 그 모험과 어떤 도전과 그런 걸 통해서 찾았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파랑새를,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을 뭐 이제 미리 보고 배웠으니까 굳이 그렇게 열심히 모험하고 도전하고 할 필요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길을 다시 한번 그 가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가는 거죠. 다시 가야 하고 그 경험이 이제 토대가 돼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배움을 이제 그 터득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토대로 유추하고 우리는 그냥 오늘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걸 그 마음에 새겨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쨌든 오늘은 되게 새벽부터 잠은 못 자서 되게 이렇게 그 좀 의자에 앉으면 그냥 바로 잠이 들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예.